PBS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저희 BBS는 배화인들의 정서화면과 면학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진리를 지향하는 자세로 대학 언론 문학 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1월 4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 산책. 배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문화산책의 김사랑입니다. 오늘은 뮤지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엑스칼리버입니다. 2019년에 처음 무대에 오른 이 뮤지컬은 EMK 뮤지컬 컴퍼니에서 제작한 창작 뮤지컬입니다. 6세기 암흑의 시대에 분열된 영국은 각 영토의 왕들의 내전으로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잭스존의 침략까지 예언된 가운데 드로이교의 마법사이자 예언가인 멀리는 엑스칼리버를 자신의 부와 권력, 복수를 얻는 수단으로만 사용해온 무자비한 왕, 우더 펜드라곤을 죽이고 혼돈의 시대를 벗어나게 할 새로운 왕, 아더를 왕좌에 앉히기 위한 오래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신이 왕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평범하게 성장한 아더는 언젠간 다시 모든 생명이 찬란하게 꽃피는 날을 그리며 아버지 액터와 친형제 같은 레슬라운과 함께 살아있음을 축복으로 여기며 불행한 시기를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더는 멀린을 통해 자신의 탄생의 비밀과 운명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자신 곁에 소중한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바위에 꽂혀있던 성검 엑스칼리버를 뽑게 되면서 추앙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더의 운명이 새로 태어난 그 순간, 용감하고 총명한 여성 기버네어가 나타나 아더와 레슬러의 마음을 가져갑니다. 한편 아더의 인묵남의 보르가나는 자신을 감금시켜둔 아버지인 우더왕이 죽게 되면서 수도원에 갇혀 있을 이유가 사라졌 찰나 수도원에 침략해온 색스존 두목 울프스탄의 군대를 제압하고 그들을 방패삼아 펜드라곤으로 삼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결말은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후로는 아이들 분들이 많이 나와 걱정을 받은 것과 달리 실력 있는 아이돌 분들이 출연하면서 아이돌이 아닌 정말 뮤지컬 배우분들의 연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출적 재미가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불빛을 넣어 오세기 영국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엑스칼리버의 X자 모양을 조명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포토존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4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BBS